용자 TV.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동력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비? 경북을 갈 거야. 경상북도면 좀 멀지 않니? 3시간 걸리더라고. 가는 지역이 경상북도야. 경상북도? 상주로 갑니다. 상주면 어디 있는 거야? 문경 밑에 있어. 3시간 223km인데? 네. 잠깐만, 상주면은 뭐가 유명하냐 그거? 꽃감. 아, 내가 꽃감을 또 안 먹는데. 나는 꽃감 엄청 좋아해. 상주가 음식 유명한 게 뭐가 있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싸가요. 그냥 빈몸으로 가거든요. 그래, 나 솔직히 가까운 데 가는 줄 알았어, 오늘. 어? 그리고 저 오늘 복장도 나들이 차림이잖아요, 그냥. 난 벚꽃 구경하는 줄 알았지. 벚꽃은 다 좋아.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가는 길에 좀 웅녀한테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뭐 제가 일단 내용을 알아야지 뭐 가서 어떻게 찍던지 어떤지 하니까. 일단은 가는 길에 좀 웅녀한테 설명을 듣고 도착을 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근데. 날씨 진짜 잘 잡았네, 오늘. 드디어 상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동안에 저 웅녀한테 좀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아까 설명해줬던 게세 가지의 이벤트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경북 런투어 있고, 체어투어 있고, 텀블러투어가 있거든요. 런투어 같은 경우에는 3km나 30분 정도를 걷거나 이제 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SNS에다가 인증해갖고 올리면 되거든요. 체어투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있는 의자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캠핑 체어라던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인증하면 돼요. 텀블러투어는 자기 텀블러를 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서 그걸로 받고 SNS에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잖아요. 저희는 1박 2일 동안 이 세 가지 미션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와본 곳이 지금 어디예요? 경천섬이요. 어? 경천섬. 경천섬. 네. 사실 이제 캠퍼로서 강천섬은 상당히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데, 경천섬이라는 곳이 또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투어는 뭡니까? 여기서 체어 투어랑 런 투어를 할 거예요. 체어 투어랑 런 투어? 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걷고 사진 찍고 인증해서 올리면 돼요. 저희가 한번 오늘부터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상주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오늘 날짜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바람 왜 이렇게 와요, 이거? 위치가 진짜 미쳤다. 너무 좋은데? 어?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보여줘. 이게 지금 강인 거잖아. 어. 강 위에 다리가 쫙 깔려있는데 다리가 진짜 대박이야. 튼튼해. 이게 상주 다리가 이쪽이 있고 저쪽에 경천섬 주차장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페로나로터 주차장으로 오시면 돼요. 며칠까지 공사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오니까 공사 중이더라고요. 여기 어플을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런투어를 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키 런클럽으로 깔까요? 그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삼성 헬스라고도 있대요. 나이트 런클럽? 나이키 런클럽. 가입하기 눌러? 네. 그러면 여기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3km 내지는 30분만 인증을 하면 돼요. 30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해요.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가면 돼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캠핑을 온 거잖아요. 섬나들이 너무 좋네. 빨리 걸어야 돼. 너무 웃긴다. 아, 여기 강, 여기 투명 그것도 있다, 아크릴. 완전 투명이야. 불투명이다, 불투명. 아, 그러네. 이 정도면서 올라갈 수 있어. 안 무서워. 바람 되게 많이 분다. 강이야, 여기 낙동강. 코스가 25분 걸리네. 그리고 B코스가 20분, C코스가 9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러닝을 하려면 30분 정도 돌아야 되잖아. 우리 걸음으로 돌면 충분히 30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오늘 평일에 와 있거든요. 평일, 오늘이 월요일이요. 월요일날 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일단.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 건지 더 그런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우리만 있는 것 같아. 5시 정도 됐어요. 5시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까지 벗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벗어도 되지? 마스크도 벗고 있는데 진짜. 내일은 텀블러 투어를 좀 해볼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내일 낮 시간에 이제 커피 한잔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텀블러 투어 하고 오늘 이게 약간 테마랑 함께하는 캠핑이니까 좀 재밌긴 하다. 그치? 오늘 또 캠핑 바퀴도 저희가 물색을 해놔가지고 캠핑할 때 정해져 있는데 어딘지 딱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쪽에 보면은 이제 카라반이랑 이제 차량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딱 차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시작합니다.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너무 힘들어. 자, 지금 저희가 런투어 지금 시작한 지 한 26분, 25분 정도 됐어요. 아까 4, 5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왜, 지금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그 런투어에서도 인증사진을 찍어야 돼. 내가 걷고 있다. 그거는 SNS에다가 이제 올리는데 필수 이제 해시코드가 있어요. 같이 입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고 신청서를 써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 운동 끝마치고 그거를 이제 차 안에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다. 그때.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지금 일단 저녁 시간도 됐어. 그래서 맞아, 6시야. 저희가 오늘 캠핑을 할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캠핑 가서 요기 거리 좀 몇 개 좀 사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주에 있는 좀 맛집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한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지를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4분도 한번 열심히 채워볼게요. 여기 고려분식이 유명한데? 35분 정도 걸었어요. 또 운동도 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 고파. 웅녀랑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아, 여기가 이 백반 기행이라는 곳에도 나왔던 곳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맛 검증이 된 곳이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하겠습니다. 오, 고기 냄새. 와. 간장 맛도 하나 더 주세요. 아, 예. 살, 아까 정신 시켰어야 했는데. 근데 살 나온다.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손 떨려. 그래, 뭐. 힘들어요. 대단하다. 쌈을 먹어볼게요. 오, 너무 맛있겠다. 올리고, 너무 좀 짜? 세게 올리고, 고추 올리고, 마늘 올리고.
맛있나? 맛있어. 이건 간장. 이건 간장이거든요. 간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근데. 이것도 맛있어, 근데. 때로 넣었어. 맛있어. 장난 아니다 이거. 나 원래 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더 나왔어. 너무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아니 그리고 4인분을 시켜가지고 괜한 걱정을 했어. 포장되지요? 괜한 걱정이었어. 다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얼마 나왔냐? 47,000원 나왔지. 우리가 공깃밥 하나 더 추가했지. 두 개 먹었는데 47,000원 나왔어. 다 들어간 것 같아.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다. 뭐야? 아? 댓글을 달아야겠다. 자, 지금 저는 위층에 올라와 있고요. 옥녀는 밑에 층에 있거든요. 컵라면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그러고 자려고요. 아, 여기가 그 경상북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주를 이 참소주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많이 먹는 지역 소주 참소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다가 이제 참소주 먹고, 그리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믹스커피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커피를 먹으려고요. 얘 한 캔에 양심상 먹지 말아야지. 아, 지금 여기 날이 밝아야지 보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자리를 여기 앞에가 강이거든요. 강뷰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할 것 같아. 무질라지? 응. 밑으로 다시 내려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아, 당신 동동이잖아. 당신 목만 동동 뛰는 게 있는 애 같아. 되게 이상해. 여기 배달 서비스 괜찮네. 저번 캠핑 때 먹던 소주병인데 이걸로 소주잔을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잔을 안 가져왔지? 이제 그만 자자. 응? 아, 오늘 또 먹었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뭐라고? 먹었어요. 자, 일단은 내일 아침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좀 요만큼만 먹었어요. 두 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주무세요.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려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그 거의 뭐 캠핑카 카라반 성지입니다. 성지 대박인데 카라반이 특히 많아요. 바닥 자체가 택다운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텐트가 몇몇 동 보이긴 하는데 주로 이제 카라반 캠핑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덥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오늘 진짜 덥네요. 어제 저녁에는 꽤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춥게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따뜻해요, 따뜻해. 햇볕이 따뜻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진짜 좋네. 그리고 여기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지라고 하긴 좀 뭐한데 많이 알려진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사진 하나만 그냥 카페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냥 바로 그냥 여기 어디네요 바로 얘기하시더라고. 어디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상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여기 시민의식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경상북도 쪽이 이제 여행을 하신다거나 상주 쪽으로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네가 그렇게 울었구나. 귀여워. 먹을 거 없냐?
어떡해. 먹을 게 없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식사 아직 못했거든요. 점심을 좀 먹고 시장이 근처에 있다가 시장을 갈 거예요. 이제 시장에 왔거든요. 여기 시장이면 뭐야? 중앙시장. 중앙시장이라는 곳이래요. 근데 고려분식이라는 곳이 또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정보가 있는 거야? 맛집이라던데? 너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응? 너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왜 약한 모습이야? 아니야. 직접 만든 만두야. 아 진짜? 학교까지 이러면 다 몰라. 처음에 나눠. 근데 뭐 씹히는 게 없구나. 응. 와 맵다. 돈가스. 김밥. 생초김밥. 까지만 시키시면. 일반 김밥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김밥은 맛이 똑같아. 이거는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상주에서의 마지막 코스 뭐냐면 이제 텀블러만 남았어요. 저희가 텀블러에다가 이제 커피 담아서 출발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꽃감을 좀 사려고 합니다. 저희 것도 살까 하다가 저희 건 안 사고 그냥 부모님들 것만 사서 되게 특이하다. 올라가려고.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쪽으로 앉아. 응. 다 보니까. 어? 하. 좀 먹었으니까 이제 좀 슬슬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지금 2시가 다 되었네. 신바도 기다리고 있어. 응. 일단 올라가고 텀블러 투어 인증 한번 하고 꽃감 사고 올라갑시다. 그래. 하나 둘 셋. 됐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과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야겠네. 이거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우루사. 용자TV.